안녕하세요.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. 네, 일꾼은 뭐, 이제 엎어 죽도록 됐죠. 예전에 삼족 들고 다니지만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층에서 해라, 1층은 엄청 많으니까 하는데, 아, 2층은 삼족 뜨니까 2층에 가라 엄두가 안 나요. 여기 이렇게 내 영웅들도 있고, 얼마나 좋아. 시즌 1때 일꾼은 1층밖에 못 다니는 레벨 때 여기 지도상에 미니맵상에 제가 마우스 돌리는 거 보세요.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사냥을 했어요. 몬스터 잡는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빙글빙글 돌면은 계속 진행이 돼 있더라고. 빨리 못 잡으니까. 왜냐면 시즌 1때 처음 어파를 다니던 시기에는 용천, 그러니까 환템을 먹긴 했는데 용천 천인 막 철령 옥천 이거 안 먹었거든. 옥천 이런 거. 이런 거안 먹고 사냥해가지고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. 근데 지금은 굳이 저런데 목매길 필요가 없죠. 와, 초보 음파 그립다. 진짜 그리워요. 지금 뭐 어디 음파도 없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일꾼이 이제 유튜브를 하고 채널 운영하고 원래 개인주의적인 플레이 영상들이 많이 보였잖아. 개인 중심에. 솔플, 그쵸? 하다 보니까 뭐 어디 잠깐 몸 담글만한 데도 없고 좀 그래요. 내가 빨리 문헌을 모집해야 돼. 음파를 만들어서, 그쵸? 아, 이번에도 음파 만들면 장원왕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그쵸? 장원왕 솔직히 관리하기 귀찮거든요. 이제 나 일섬도 못 쓰잖아. 아무거나 나온다고 막 해. 뭐, 너 정도야. 뭐, 거뜬하지. 이러면서 갖다 데빌 쓰고도 없고. 와, 맞아, 맞아. 제가 그래도 끝을 일섬 쓰고 끝나다 보니까 아무리 풀한템 먹고 옛날보단 나지 하지만 일섬으로 얘네들 두 방, 세방 때려잡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이제 40렙 들어서서부터는 거의 현실적이잖아. 무기도 이제 언제까지 삼족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바꿔야 되는데, 지난 수업 때는 자랑이가 다 맞춰줬다 그랬죠. 자랑이가 재련을 좀 해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, 나름 성공률 높게 분석해서 재련을 하다 보니까. 근데 자룡이가 분석한 재련들 중에서는 뭐도 있냐면, 재련템을 찾을 때 20분 딱 되자마자 바로 찾아야지 조금이라도 늦게 찾으면 안 된다.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뭐 아이템을 뭐 넣고 어떻게 넣고 해라 뭐이 정도면 내가 그 정도 레시피면은 하겠는데, 제가 시즌 1때 재련 한번 넣어봤다가 그냥 깨졌거든. 그냥 심심풀이로 깨져도 될 만한 건 없지만 1도 안 붙고 깨졌어요.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때 재련 넣어놓고 자룡이랑 같이 마트 장 보러 갔다 왔나 그랬어. 자룡이랑 마트 장 보러 갔다 와가지고 20분이 한참 지나서 찾았지. 휘두르자마자 펑 깨지는데 어머나 싫더라. 자, 언제쯤 이 구질구질한 삶을 벗어날지. 건들면 강제종료 씨랑 대화한 것도 이미 지나갔네. 아, 이건 좀 다음 영상에서 좀 앞당겨서 앞부분 영상을 다시 좀 소개해드려야겠다. 건들면 강제종료 저 친구가, 이거 채팅 방송 나가는 거냐고 이러면서 막 약간 기대하는 눈치인데, 올려드려야죠, 당연히. 진짜 이거 한 200화, 300화 넘게 갈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아직 빙한도 못 들어갔는데 벌써 20화 중반을 넘어섰잖아. 아주 작정했습니다. 제가 원래 열심히 할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유튜브 업로드조차 일꾼처럼 하는 겁니다. 인생이 그런 거죠. 지금 그래도 뭐 구독자 수가 뭐 수십 명이고 조회수가
많으면 100좀 넘어갈 정도 수준이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답글도 제가 달아드릴 수 있고 좋은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도 돼요. 가급적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래서 딱 좋긴 해요. 좋은 댓글들 달아주시고 그럴 때마다 좋은 댓글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라도 달아주시면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있는데 이게 괜히 그냥 김치국 먹고 있는 거지. 에이 다 그렇죠, 그렇지?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진짜 마지막 미르 플레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만큼 정도의 모습으로. 자 이번에 사냥 왔을 때 뭐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. 드랍률을 먹고 왔어요, 드랍률. 왜냐면 한번 사냥을 떼어봤잖아, 드랍률 없지. 안 되겠다, 드랍률을 먹고 떼어야겠다. 이 생각이 든 거야. 배고픈데, 뭐 좀 먹으면서 촬영할까? 배가 고프다기보다 좀 헛헛하거든요. 이럴 때 생라면 하나 부셔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지. 아이씨, 이번 영상은 적당하게 끊고 생라면 하나 좀 갖고 와서 부셔 먹으면서. 근데 밀가루 먹으면 효과가 잘 안 되는데. 밥 먹, 바깥쪽과 밥.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편인데 자기 전에 좀 먹지. 아침 사람 챙겨 먹는데 그냥 그러죠, 왠지. 밀가루 먹으면 약간 그럴 것 같으니까 밥 되는 걸로, 밥으로 간단하게 뭐라도 해서 좀 준비해갖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아치 새끼네, 일꾼이 있고 양아치예요. 여러분 일꾼은 양아치입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